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다. 제가 보니까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9명, 79명. 오늘 58명인가 59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희 지금 가게가 요렇게 해서 가게 앞에다가 알림판을 두고 있는데, 예약 손님이 한정해서 영업을 받고 있고, 예약하지 않은 손님이나 마스크 미착용 하신 분들은 출입 자제를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런 글을 적어놨는데도 갑자기 예약 안 하신 분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솔직히 좀 신경이 써요. 가게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 불안해하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조금만 더 조심하면 코로나 요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데. 진짜 좀 아쉽습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조금 아쉽네요. 예. 그거는 돈이 한 마리 죽었네, 그거는. 아직 심심하니까 구워가지고 반찬하겠습니다. 반찬하고 자, 그리고 다음 손님이 물회 3개, 비빔밥 3개, 그리고 생선구이 하나. 요렇게 이제 참돔 같은 거 낚아 오면 이렇게 작은 씨알들이 섞입니다. 참돔 같은 경우는 금지 체장이 25cm죠. 요거는 한 27cm, 8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요런 거는 여러 파기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누르시볼락. 누르시볼락입니다. 누르시볼락. 우럭하고 약간 비슷하게 닮았지만, 우럭이 원래 조피볼락이잖아요. 우럭이 원래 조피볼락인데, 부르스름한 지느러미 색깔하고,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하얗게, 이렇게 부르스름한.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아칸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상당히 고급 고기고 맛있는 고기입니다. 근데 좀 굵은 씨알의 고기가 좀 보기 힘들어요. 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2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한 마리 구워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고기, 솜뱅이. 붉은 솜뱅이입니다. 붉은 솜뱅이. 붉은 솜뱅이도 상당히 뭐 당이나 구이나 회로도 맛있는 고기입니다. 요거 붉은 솜뱅이, 요거 한 마리. 그리고 뭐 요거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요거. 아이고, 아이고. 찌르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볼락. 볼락도 한 20cm 넘어가는 볼락인데, 남해안의 대표적인 맛있는 생선 볼락이죠. 자, 요렇게 해서 작은 참돔 한 마리 하고 볼락 한 마리, 그리고 솜뱅이 한 마리, 좀 작은 누르시 볼락 한 마리, 요렇게 해서 구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반찬 해볼걸. 요렇게 해서 구이 가격은 저희가 단품 메뉴로 나가고 있고, 다른 반찬이나 뭐 식사가 포함되지 않은 구이 딱 그 가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만원 판매하고 있고, 구이는 그날 따라서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손질부터 해두고, 요거 손질부터 해두고 물회하고 그 다음에 비빔밥 할게요. 손질할게요.
루시 볼락이 좀 사이즈가 작긴 한데, 이 고기가 진짜 맛있는 고기인데 참 보기가 힘들어요. 고기가 좀 작아 보이지만은 이제 그 보통 볼락의 금지체장은 15cm입니다. 15cm. 그런데 이제 우리 누르시 볼락이라든지 이렇게 비교적 우리가 보기 힘든 고기들은 아무래도 개체수가 작다 보니까 활발한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거물이나 거물체장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낚시를 가면 이렇게 누르시 볼락 같은 거 손님 고기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붉은 쫀뱅이. 볼락. 볼락은 뭐 이 정도 되면 20몇 cm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굵은 씨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찍고 나면 비닐이 안 벗겨지죠. 상자가 녹았네. 조금 창자가 녹아가지고 안에 좀 콩콩한 냄새가 납니다. 그냥 아깝지만 버릴게요. 어머니 해드려도 잘 맛있게 못 드실 것 같다. 아깝지만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볼락 이거 하나 그리고 참돔 맛있겠다. 쫀뱅이도 요즘 계절이에요. 쫀뱅이도 요즘 참 고기가 맛있습니다. 쫀뱅이 그리고 좀 작은 누르시 볼락 이렇게 해드리면 4만원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도 많고 무게가 1kg는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점심때 11시 넘었는데 12시에 우리 체육회장님 세 분 오셔가지고 배 한 접시 그리고 또 12시쯤에 모두 매트 15만원짜리 하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돔이 한 900g 그리고 요것도 좀 작네 요건 한 850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500, 550, 600 이렇게 되는데 회장님은 참돔에다가 또 다시 한 조각 넣어드리고 농어 한 마리 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600, 800, 900 한 2kg, 2kg 좀 더 되죠. 요거까지 하면 한 3kg 정도, 3kg 더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세상이 적당히 제일 어려운데, 적당히 알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부터 일단 먼저 잡겠습니다. 고기가 뭐 크게 큰 사이즈들이 아니라서, 참돔이 굵은 게 너무 안 나요. 지금 모든 매트를 주문하신 분들은 참돔 한 1.5kg짜리를 드시고 싶었는데 지금 1.5kg짜리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예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드시는 시간은 이분들이 빠르지만 예약이 들어온 시간이 저녁에 예약하신 분,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먼저 빨리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새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참돔이 너무 안 나. 참돔이 너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요즘 참돔이 그래도 농어나 도다리나 다 맛있긴 해도 참돔이 제일 인기가 좋은데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뭐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참돔도 이제 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요게 알이 조금 덜어 있어도 육질이 괜찮게 유지가 되는 게 한 한 달 정도. 그리고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앞으로 한 6월 중순이나 6월 말까지는 알이 좀 덜어도 그런 대로 육질이 괜찮을 거예요. 그런 대로 아니고 상당히. 근데 이제 알이 이제 너무 비대해진다든지 단란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이 육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참돔도 이제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 한 달여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제일 맛있는 시기고 그 뒤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단란하고 남은 육질이 별로이게 됩니다. 참돔은 이렇게 심해를 시켜놔도 상당히 많이 더듬거려요. 더듬거립니다. 물을 안 틀어놓으면 지저분해지니까 물을 틀어가면
그 방금 이렇게 삼동 보시면요, 이게 불가사리, 거미 불가사리 같은 종류예요. 거미 불가사리 같은 거. 그걸 먹고 이렇게 으르르 하죠. 어.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어. 새우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온갖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쪼개도 꿰먹고, 어, 따개비 같은 거, 어, 새우 같은 거, 어, 많이 먹어요.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삼동이.
사람이 좀 작나? 왜 손이 꽁들이노? 요거는 비실비실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머니 구워드리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핑계다. 그래서 들어가서 빨리 손질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고기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살도 찌고 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자꾸 부스럭거리지 마라. 궁금해서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간다. 이거 뭐신데? 김부각자 김부각이 바오와 양파네. 잘생긴 부각. 이런. 저번에 어떻게 해드릴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준긴데? 어디 인수 아주머님이 한양 갔다가 가지고. 마스크 안 쓴 분들이 예약도 안 하고 오긴 오셨는데 마스크 안 쓰고 오셔갖고 밖에 그냥 우물어놓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지금 국가적으로도 거제시에서도 거제시만 그러는가 다른 데는 모르는가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지금 이용 못 하잖아. 그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 그래 지금 저희 집 앞에도 제가 붙여놨거든요. 예약 안 하신 분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 손님 안 받으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지 마시라고 앞에 칠판에다가 써붙여 놨어. 그런데도 불쑥불쑥 들어오신다고. 안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다 지켜가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 한 분 두 분 때문에 불안하잖아. 좀 지켜주세요. 서로서로 좀 지켜가야 이 코로나가 끝나든지 말든지 하지 이래갖고는 답 없다. 요거는 제가 안쪽 주방에서 마스크하고 해오겠습니다. 조심하다. 들어봐. 아, 해물한지 요 정도 나가면 뭐 부심하죠. 가지수는 요즘에 가리비가 없어서 좀 하나 줄어들긴 했는데 괜찮다. 요거는 상처가 난 게 아니고 어제 손톱을 좀 짧게 잘랐더만 벌어졌어. 자,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농어부터. 농어도 살이 상당히 좋네. 안 커도.
자, 이렇게 하면 모둠의 완성입니다. 농어 참돔, 참돔 마스카와 또 농어 도다리, 참돔 뱃살, 농어 뱃살, 뱃살 마스카 이렇게. 맛있겠다. 야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채. 아살님 거기는 제품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약간 독특한 게 좀 있더라. 이거는 어머니 점심 반찬 한 조각. 저희 어머니 많이 안 드시니까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작죠? 어딨어? 오세요. 왔다. 자, 요렇게 해서, 한 접시 완성. 자, 이렇게.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도, 남아있어. 아, 참, 아야야. 진짜, 짜증이 확 나네. 저녁에도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짜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딱 찔리니까 아파서. 저녁에도, 생선구이 하나가 주문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낚아온 건데도 약간 비늘에 벗겨진 참돔 하나 있고, 그리고 볼락, 길이가, 와, 이건 볼락 진짜 굵은데, 대충 봐도 한 25cm, 26cm가 넘어가죠. 보시면. 26cm 정도 되는, 볼락인데. 솔직히 말해서, 요런 거는, 볼락 한 마리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는 2만원 받아도, 비싼 게 아니죠. 무게를 한번 따라 볼게요. 요거 하나 하고, 가만 좀 있어. 참돔 하나 하고. 한 800g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선구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오전이 아니고 낮에 생선구이 할 때는 볼락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참돔 요만한 거 하나, 그리고 아이고 쏨뱅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르시 볼락은 양이 많아서 따라 보니까 1kg 넘더라고. 어머니 점심 반찬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800g 정도 되는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생선구이는 저희가 500g, 750g, 그리고 1kg, 1000g,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가지고 3만원, 4만원, 5만원 받았는데, 그걸 이제 종류를 3만원짜리 하고 5만원짜리를 없애고, 4만원짜리 한 종류만 해서 이렇게 4만원에 한 750g 내외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생선구이의 어떤 양이라든지, 마리수라든지, 생선구이 들어가는 생선의 종류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뭘 믿고 시키노 어떤 걸 해줄지 알아서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메뉴다 보니까 그렇게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야, 볼락 진짜 살찌다. 요런 거는 내가 한 마리 구워 먹고 싶은데. 볼락 진짜 살찌네.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같은 데를 가면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뭐 고등어구이 시키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뭐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시키든, 안 그러면 애월 쪽에 있는 식당에서 시키든, 뭐 서귀포에 있는 식당에서 시키든, 중문에 있는 식당에서 시키든, 고등어구이 시키면 솔직히 말해서 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의 고등어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구워져 나오는데, 저희는 뭐 자연산 고기만 취급하다 보니까 그날 그날 생선 종류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약간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뭐 주문하기가 좀 끌끄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품질이나 양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약간 커스터마이징 된 생선구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선구이 이렇게 자르고 나서 저 자른 단면 살에 이제 그 이렇게 하면 민물이 닿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칼을 쓰면 해물도 잡고 생선도 이렇게 목도 따고 뭐 피도 묻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보리오 균이라든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민물로 한번 이렇게 생살에 닿은 부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마저 민물 닿으면 비보리오 균 같은 거는 삽입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요렇게 끓여주겠습니다. 무엇이 날라가노? 자, 요렇게 해서 생선구이. 커스터마이징 생선구이. 참도 작은 거, 그렇게 작진 않지만 중간 사이즈 몇 마리 하고 도다리 하고 이렇게 해서 손질해서 배를 썰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뭐 이렇게 바쁠 것 같네요. 들어가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농어가 살찝니다, 진짜.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7시 32분. 이제 손님들 음식을 다 챙겨드렸고, 이제 매운탕만 조금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날이 조금, 카메라 좀 빼고 해볼까? 날이 좀 어두워지는데, 7시 반 좀 넘어가니까 날이 어두워지죠. 고기가 계속 없었는데, 방금, 저희 집에 계속 고기를 낚아주시는 홍승호 어르신, 영승호 어르신의 그 형님입니다. 배 이름이 홍승호예요. 참돔을 조금 낚아왔습니다. 작은 것도 좀 있고 큰 것도 좀 있는데 다행스럽게 내일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수족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뭐 쏨뱅이하고 이렇게 누르시 볼락이 한 마리 더 있는데, 아까는 좀 씨알이 지금 그런 대로 좀 돼서 한 뼘 정도 돼서 먹을만 했는데 요거는 너무 작죠. 보시면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요 손뱅이하고 볼락 몇 마리는 살려주겠습니다. 제가 고기가 계속 없다 보니까 뭐 예약이 원활하게 안 되고 한데,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 정도가 한계고, 주말에 많은 분들 전화 주셨는데 또 이제 이게 고기가 미리 좀 들어왔으면 미리 약을 받았을 텐데 또 어쩔 수 없죠. 너는 이제 좀 커갖고 없나?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뭐 토요일이라서 이제 영상 업로드는 이제 토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생방송으로 만나 뵙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까매기 하나 쑥 날아가네.